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서문강 목사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응원한 드립니다. 오늘의 동영상은 구원의 단계 시리즈 15번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그 신분에 걸맞게 거룩하게 변화하여 자라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곧 신학적으로 구원의 서정에서 성화라 일컫는 단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이 성화는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의 영광스러운 숙제입니다. 성화의 목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거룩하게 되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주제를 접근하려 할 때 그리스도의 형상의 본질을 이해함에 있어서 한 가지 구분해 보아야 할 요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의 구절을 들어보십시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동등 되신 신적인 본체 되심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본받게 하시려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은 그런 신적 본체로서의 그리스도의 형상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본체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 되신 분으로 아버지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만물을 붙들어 운용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의 진술과 골로새서 1장의 진술이 병행을 이룹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신 분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기 위하여 성육신 하셨으니 그 구속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그 효력이 영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하고 완전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 이하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겔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마치 당신 자신의 것인 양 짊어지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시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들이 본받게 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은 신적인 본질의 차원에서의 형상은 아닙니다. 처음 창조 시에 아담과 하와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되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신적 본질 자체를 본받게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한가요?
이 구분을 위하여 조직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으로 나눕니다. 공유적 속성이란 하나님께서 자기의 속성 중에서 피조물에게 전달하실 수 있는 속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성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전달하시어 공유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에서 하나님의 이런 속성들을 가리켜 공유적인 속성 또는 전달하실 수 있는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떤 피조물과도 공유하시거나 전달하지 못할 절대적인 신적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스스로 계심, 그 불변성과 무한성, 전지전능하심, 어느 곳에서나 안 계신 곳이 없으심 등과 같은 속성은 그 어떤 피조물과도 나눌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이고 인격적인 존재이신데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영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분별하고 느끼고 또 무엇을 할 의지를 가지는 인격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을 닮아 자기의 인격의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 지성과 정사와 의지의 기능을 활용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자기 행동을 결정짓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하고 화목하게 교제할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것 같이 사람도 본래 그 하나님을 기뻐하여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 존재의 의미와 기쁨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래 처음 창조된 아담과 하와의 성향은 순전하게 하나님을 자기 존재의 원리로 삼고 늘 하나님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에게 순종하는 것을 최상의 영광과 행복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본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음 창조하신 후에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옛뱀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범죄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늘의 영들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려는 악한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옛뱀 곧 마귀의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는 자기를 지으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불순종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 전체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의 악독은 어디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영화롭게 지으신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쳐 다른 피조물을 의존하고 거기서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려는 성향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이하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선언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런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심하게
손상되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에 인간상이 어떤 경우에는 짐승만도 못하고 새만도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어 노아 시대에 홍수로 무서운 심판을 시행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창조 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상실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이 나면서부터 심하게 훼손되고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요점은 로마서 1장 19절의 말씀에서 확인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리 인생들은 본성적으로 그 내면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상의 다른 피조물, 짐승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훼손되고 일그러졌는지 마치 계속 오작동을 일으키는 고장난 기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부여하신 그 종교적 성향이 창조주 아닌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 악독을 산출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본질적으로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본질적으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우리도 본래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분발시켜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아무리 연마하고 도야시키고 훈련시키고 교육하여도 그 자체로 살아계신 참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찬미하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속에 있는 무엇의 도움을 받아 구원하시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실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진노하셔 영원한 파멸,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지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너무 놀랍게도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그 죄와 악독에서 완전하게 구원하여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교제의 상대로 세우실 뜻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전체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행사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기뻐하고 경배하며 찬미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의 대상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하게 본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계획의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본받을 그리스도의 형상의 진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뜻을 기뻐하고 그분께 완전하고 거룩하게 순종하시는데 그 형상의 진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리스도의 품격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성취됨을 보시고 정말 기뻐하고 만족하게 여기심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기간 중에 보이신 품격을 보여주는 몇 대목을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30절 이하에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기까지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질 아버지의 뜻의 성취를 얼마나 갈망하셨던지 그것을 답답함이란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이적과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셨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 때문에 상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 그러나 그 일에 대하여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대속의 죽으심을 앞둔 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드린 기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진수를 또 발견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거룩하게 변하고 자란다는 것은 그런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본받아 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자라고 변화하게 늘 주장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이하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목적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하게 본받게 되는 날이 되면 우리 마음은 성삼위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기쁨이 넘쳐 다른 그 어떤 것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전혀 없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화와 관련하여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후에 강론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성화의 실천적인 국면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함으로써 복음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성화 생활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의 방편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입니다. 그 방편을 떠나서는 아무도 성화 생활의 진보를 이룩할 수 없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의 성화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니 그 자체가 벌써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그 체험의 중심은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즐거워 순종하는 은혜와 그 열망으로 충만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 생활의 놀라운 체험입니다. 그런데 흔히 성화의 생활이 마음이 그렇게 새롭게 되는 것 말고 다른 어떤 이상한 신비 체험의 결과인 것 같이 여기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화 생활이 언제나 성경 말씀을 중심하여 교회 생활과 연결된 개인의 경건의 삶을 통하여 진행되어야 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성화도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산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이 순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일입니다. 그러니 성화도 우리 자신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진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말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손을 놓고 있으라는 말인가? 전혀 아닙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칭의는 우리의 인격 밖 하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의 인격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화의 구원이 우리의 인격적 활동이 배제된 가운데서 진행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성화의 구원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속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죄의 본성과 거기서 나오는 죄의 정욕과 그를 통하여 역사하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를 위하여 성령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격 전체가 수반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성화가 하나님과 우리 인격이 협동하여 이루어내는 것처럼 이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50%, 우리가 50%의 공력을 더하여 성화를 내는 것 같이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성화적인 의미의 구원, 곧 죄의 오염과 영향과 세력에서 우리 인격이 점진적으로 더 자유하게 되어가는 것에 인간의 공력이 첨가되는 것 같이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대번에 우리 자신에게 의의를 행할 능력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사도바울이 로마서에서 육체, 육신으로 표기하는 것, 곧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본성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죄의 정욕을 산출합니다. 우리가 믿은 이후에도 그 육체의 성향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우리를 훼방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말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이하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그 육체의 본성을 제어하고 마음을 늘 새롭게 하여야 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순종함을 통하여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새롭게 되어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직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삶과 거기서 드러난 자기의 의의 열매를 순전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돌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하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성화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요점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도 이전 믿기 전에 하던 방식대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과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반드시 죄를 짓게 됨을 역설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간증 형식으로 그 요점을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다루려 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여러분을 배울 때까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그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